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다음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시간 예, 밤 11시 50분입니다. 곧 수요일로 넘어가는 길목에 와 있습니다. 짐에서 운동을 하고 씻고 이렇게 촬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굉장히 흥미로운 비디오, 핫한 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죠. 바로 F-HERO featuring GOT7의 유경 그리고 2P가 함께한 뮤직비디오 5위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또 한 번 또 의미 있는 태국과 한국의 또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들어진 음악이에요. F-HERO 형님은 또 한국 아티스트들과의 또 작업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제 미러 미러 때는 스트레이키즈의 창빈도 있었고 그랬죠. 그리고 2P 피처링으로 참여한 2P 같은 경우는 예전에 J-Park하고도 협업을 했었고 F-HERO, 2P 이 두 명의 태국 래퍼들 모두 한국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그런 릴레이션십이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F-HERO 형님은 이제 같은 태국 아티스트이자 GOT7의 멤버인 이제 뱀뱀과 협업을 했지만 이번에는 또 GOT7의 유겸이에요. 또 유겸 이분도 한국에서 많은 팬덤을 갖고 있는 가수죠. 예, 되게 유명하죠. 여기 프로듀싱을 보니까 F-HERO 형님과 자주 보이는 프로듀싱 킬러키즈가 있고 니노도 있습니다. 작사가인은 오지바비도 있습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한 번도 안 봤어요. 또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첫 인상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에 또 의미 있는 양 국가 간의 아티스트들 간의 이런 또 재밌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와서 너무 기쁩니다. 보도록 하죠. F-HERO featuring 유겸 2P 5위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확실히 비트 자체가 되게 칠한 느낌이 있어요. F-HERO 형님이 지금까지 보면 뭔가 이런 다른 아티스트들과 의미 있는 협업이 있는 비디오들을 보면 약간 이런 무드가 있는 음악들을 꽤나 많이 만들어내신 것 같더라고. 아우 좋다. 여자 모델들을 이렇게 픽업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건가 봐요. 뭐 패션쇼 같은 거? 벌스 1부터 유겸의 벌스예요? 이분 목소리 좋다. 솔직히 저 여러분들 저 아실 거예요. 제가 워낙 힙합만 오래 듣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 아이돌 가수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음악을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사실 이분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목소리 듣는 거 어떻게 보면 처음이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딱 보니까 한국하고 태국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유겸 이분의 씬은 따로 촬영된 것 같아 한국에서. 생각보다 저는 이 형님의 래핑 스타일을 보면은 좀 하드한 음악을 많이 만드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형님의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되게 팝적인 음악도 만들고 노팝 음악도 만들고 트렌디한 음악도 만들고 보면은 그 음악적으로 뭔가 막혀있는 게 아니라 되게 깨어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 오지잖아요, 오지. 약간 그 뭐지? 옛날에 제이지 뮤직비디오 Changing Clothes 약간 그 느낌도 있다. 오지 좋다. 딱 세 명이 한 화면에 이렇게 있었으면은 더 좀 멋있는 그림이 나왔을 텐데 아마 여건상 따로따로 촬영된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쉽네.
한 단순하게 우이 하는 그 파트가 특히 좋아요. 중독적이고. 오랜만에 이 형님이 좀 뭐라 그럴까, 팝적인 음악보다는 이런 트렌디한 힙합의 느낌으로 좀 돌아온 것 같아서 반가운 느낌도 있어요. 오지바비. 항상 좀 작사가로도 본인이 다른 가수들의 앨범에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 제가 또 2P를 좋아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아까 픽스드 모습도 보인 것 같아. 컨셉이 되게 좋은 게, 전 특히 아웃핏이거든요. 이 공간, 이 뮤직비디오 장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이 두 사람 아웃핏이야. 올검, 레더 재킷, 레더 팬츠 딱 입고 그냥 되게 딱 두 사람이 뭐라 그럴까, 배보이, 펍데디 스타일로 약간 퍼포먼스 하잖아요. 아, 나 이런 게 더 세련되고 좋은 것 같아. 생각보다 2P의 벌스는 트렌디하고 밝은 느낌이지만 좀 하드했다는 거. 픽스드도 보이고 뭐 오지바비도 보이고 보이네요. 한국과 태국을 어떻게 보면 연결하는 아주 흥미로운 곡이 만들어졌지만 역시나 이 바이브는 칠하다는 거. 이런 곡을 들으면 언제나 저는 서울보다는 방콕이란 도시의 바이브가 더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 예, 잘 봤습니다. 뮤직비디오 세련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세련되고 멋있어요. 특히 이렇게 한국과 태국의 아티스트들이 협업한 뮤직비디오들은 F-Hero 형님이 꾸준히 내셨으니까 다 세련된 비디오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아웃핏도 그냥 뭐 레더 자켓 입고 되게 배보이 느낌으로 퍼포먼스 하는 것도 재밌고, 패션 런웨이 컨셉으로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진 것도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좀 이런 말 하면 되게 웃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태국 래퍼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아실 테니까, 오히려 저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 케이팝 가수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AOMG의 유겸이라는 가수가, 갓세븐의 유겸이라는 가수가 소속이 돼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목소리를 이렇게 듣고 벌스를 진지하게 들어보는 게 처음인데 노래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바이브가 너무 좋아요. 바이브가 너무 좋고, 지금 이 곡은 굉장히 트렌디한 곡이지 않습니까? 잘 묻어나는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뭐 시간상 뭐 스케줄상의 제약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F-Hero, 유겸, 2P 이 세 사람이 한 장면 안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게 그게 좀 아쉽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으로서 이런 뭐 동남아시아 힙합 뮤직비디오들을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한국과 태국의 아티스트가 또 이렇게 빈번하게, 예, 또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빈번하게 또 이런 교류를 하면서 작업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게 참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좀 고급지고 세련된 곡으로 뽑아냈다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역시 F-Hero 형님이 음악적으로 시야가 트여있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 라는 거를 이번 또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역시 태국 힙합의 OG이자 어떤 빅보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시야, 시각 이런 것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